123 유콘 대의원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행사 잘 즐기고 계시나요? 저는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의 김현숙 연구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가 후원하는 스페셜 세션 오늘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는 사례로 살펴보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워크숍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K-POP을 선두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많은 회사들이 여러 분야의 대중문화 예술인들과 다양하게 협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엔터 산업에 종사하시는 조직이라면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국내의 이 제도에 민감하게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도입 초기 당시에 가입 기준이 불명확하다거나 가입 요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업계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간 각 엔터사가 나름의 기준을 스스로 수립하여 진행해 오셨을 텐데요. 공단에서도 업계 간담회를 여러 번 하시면서 정리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고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공통 적용 방안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약 3년 정도 지난 지금 이 제도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회사들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도 전문가를 모시고 답을 찾아보는 것이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는 저희 한국음악콘텐츠협회와 회원사들이 준비를 시작했지만 그 외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이 자리를 마련을 해주셨고 근로복지공단이 업계 중심으로 제도에 대해 답을 함께 찾아주셨습니다. 두 기관에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워크숍은 발표 30분 그리고 사전 질의와 현장 질의 답변을 30분 정도 주고받는 것으로 1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궁금한 점을 많이 해결하고 가실 수 있도록 실제 진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와주신 두 분께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근로복지공단 전정필 팀장님께서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3년 성과 및 성과에 대한 발표를 현황에 대한 발표를 하시고 바로 이어서 광나선 차장님께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필 팀장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예술인 고용보험을 위한 하위 법령 및 세부 적용 방안을 직접 설계에 참여를 하신 분이고요. 작년에 이 제도의 운영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발표해 주실 광나선 차장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첫 시행부터 지금까지 이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먼저 전정필 팀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정필 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좀 저희가 이 행사에 참석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큰 행사인 줄은 사실은 좀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석을 해보니 상당히 저희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좀 큰 행사여서 약간 긴장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를 2002년 저희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술인 고용보험법 개정 법령이 공포가 된 지가 2002년 6월 9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포되고 나서 거의 한 달 지난 시점에 제가 이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하위 법령이라든지 세부 적용 방안 등 마련하는데 제가 많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3년간의 경과와 성과,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발표드릴 순서는 먼저 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의 의의와 수행 체계,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근로자 고용보험 제도와 다른 주요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도 도입 경과입니다.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와 약간 좀 노무 제공하는 특성이 약간 다릅니다.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장시간 동안 용역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근로자는 그렇는데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작품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예술인 그러니까 작품이 끝나게 되면은 실업 상태가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수입이 불규칙한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예술인 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좀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정부라든지 각 분야에서도 이런 예술인 분의 특성 때문에 계속해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 과정에서 2012년에 예술인 복지법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 예술인 복지법이 이제 예술인에게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최초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에 예술인 복지법 도입될 당시에 저희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예술인한테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도입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관계로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이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1월부터 시행이 됐고 일단은 전 예술인이 아니라 가입을 원하는 예술인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예술인복지법 시행 이후에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국회에서 2018년에 고용보험법과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그 주요한 내용이 예술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령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법령 발의 이후에 계속 예술인 고용보험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해서 많은 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 분야의 특성이 약간 근로계약관계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사업주를 특정하기 힘들다든지 아직까지 계약관계가 명확하게 정착이 되어 있지 않다든지 또는 저희가 예술인이라든지 문화예술 영역이 늘 변화되고 있어서 그거를 특정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법제화해서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계기가 됐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2020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공연 예술 분야가 실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고 예술인 분들이 이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진행이 되기 시작했고 그해 6월 9일 날에 예술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제 공포가 되었습니다. 보험료 징수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제 공포가 된 거죠. 시행은 6개월 뒤인 2012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을 프리랜서 예술인들 용역 계약하시는 프리랜서 예술인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고용보험이 이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고용보험 적용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예술인 분야에 뭐 사업주가 특정되지 않았다든지 계약 관계가 불명확하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제도 확대가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도 시행 3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만 명에 달성을 했고 제도 시행 그 1년 만에 10만 명이 이제 달성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술인 그 피보험자 수가 19만 5천 명에 달하고 오는 9월에는 20만 명에 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당초 예상과 달리 이렇게 예술인 현장에 빠르게 좀 정착된 데는 아무래도 예술인 분들이 있는 제도에 대한 갈망 이런 게 있어서 현장에 안착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근로복지공단의 노력도 좀 있었고 제도 시행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라든지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용보험 제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종전까지만 해도 근로자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제도가 적용이 됐고 노무 제공자라든지 지금은 사회 행태가 많이 변하니까 노무 제공 행태가 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행태 근로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시면은 제공하는 노무 형태는 근로자와 유사한데 자영업자 지위에서 그 노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고용보험 제도로는 좀 보호하기 힘들었는데 이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그 첫걸음을 내딛으면서 그 이후에 특수행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은 계약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이제 직접 노무에 종사하는 분이 이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그간 계약을 안 한다든지 약간 계약 관계가 모호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고용보험 적용으로 인해서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술인이 보다 이제 안정적인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던 계기가 마련됐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구직 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이제 지급을 받게 되니까 예술인 분들이 작품 활동이 끝나더라도 안정적으로 다음 작품을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마련되게 된 거죠. 그 예술인 고용보험 수행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의 적용 여부 판단이나 피보험 자격관리, 보험료 산정과 부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급여 지급이라든지 출산 전후급여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대한 정의라든지 예술인에 대한 유권 해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빠진 기관이 하나가 있는데 보험료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보험을 통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에 대한 보험료 징수 업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 업무 수행하는 기관 중에 근로복지공단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하는 이제 첫 출발이 됩니다. 사업장을 적용을 하고 현장 실태를 확인을 해서 어느 직종까지 포함할지 요는 여부를 전부 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유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술인 고용보험의 이제 주요 특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고용보험 제도와 비교해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적용 대상이 이제 가장 많은 차이가 납니다. 종전 고용보험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만을 이제 대상으로 적용 기준을 삼고 있었는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이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예술인까지 이제 적용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법상 적용 범위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인복지법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우리 고용보험법의 적용 범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신진 예술인이라든지 예술활동 예술시장에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미 이제 예술활동을 그만두고 상당 기간 지나서 다시 예술활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예술인복지법상에 예술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용보험에서는 이분들까지 보호 대상 범위를 넓혀서 제도가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술계에서 판단하는 예술인에 대한 범위보다 고용보험에 적용 대상이 되는 예술인의 범위가 좀 더 넓은 범위까지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제외 대상도 근로자와 약간 상이한 기준이 있습니다. 연령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만 65세 이후에 새로이 계약 체결한 경우가 이제 적용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하한 연령에 대한 적용 기준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는 없고 근로기준법이나 타법에서 실제 근로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을 하고 있어서 이제 고용보험법에서 직접적으로 적용제 기준을 만들진 않고 있는데요.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예술 활동을 하는 데는 연령 한선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영유아도 영화라든지 드라마 현장에 출연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까지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구직급여 활동을 인정받기 힘들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 15세까지 의무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직활동을 의무교육을 안 받고 구직활동을 하면은 불법이 되겠죠. 그래서 15세 미만 예술인도 고용보험에서 이제 적용 제외 대상으로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15세 미만 예술인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이 예정이 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다든지 본인이 가입을 원하는 경우라면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여 가입할 수 있기는 합니다. 적용체의 기준 중에 근로자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소득 기준입니다. 근로자 고용보험은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지금 참석하신 분 중에 국내에 계신 분들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되어야 고용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죠. 예술인은 특정 작품 제작 과정에 참여해서 그 최종 작품 완성된 작품을 납품을 하면은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계약을 이제 주로 수행하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용 제외 기준은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적용 제외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동시에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건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때는 각 사업주별로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50만 원이 안 되더라도 예술인 입장에서 여러 명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을 해서 합산해서 50만 원이 넘는다면은 예술인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한 달 미만이 안 되는 단기 예술인 같은 경우에도 소득과 관계없이 이제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단기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피보험 자격 구분을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일반 예술인, 1개월 미만 되신 분들은 단기 예술인으로 이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소득 기준 적용되는 게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기 예술인은 계약 기간이 한 달 미만이니까 월 평균 소득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구조상. 그래서 단기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일용 근로자하고 거의 유사한 법 구조 형태로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고용보험 제도하고 또 중요한 차이가 나는 점이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은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된 사업장 하나에만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따라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예술 활동으로 좀 소득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또 예술인 특성상 이게 하나의 사업주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군데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술인 특성이 고려가 돼서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이 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 용역 계약금마다 전부 다 가입되는 형태로 제도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나 예술인으로 이미 고용보험 제도에 가입이 돼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주와 새로운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은 해당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노무 제공받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도 하시고 보험료 원천 공제 의무도 이제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근로자 고용보험 제도와 차이 나는 부분이 예술인은 고용 안정 지급 능력 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사업만 적용되는 게 이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사업 중에서도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중에서도 구직급여뿐만 아니라 뭐 개별 연장급여, 훈련 연장급여, 취업 촉진 수당, 육아 휴직급여 이렇게 여러 급여를 받게 되는데 예술인은 그 성질상 취업 촉진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율도 일반 근로자인 실업급여 보험료율보다 약 0.2%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이제 적용받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이제 고용보험료율이 책정이 돼 있고 그거를 이제 근로자 반 사업주 반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보험료율이 1.6%가 되고 각각 0.8%씩 이제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인은 여러 군데 용역 제공하는 특성이 있고 근로자와 다른 좀 특성이 있는 점이 고려가 되어서 소득 감소로 이직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일정한 요건은 한 20% 정도 이제 소득이 감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 감소로 인해서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대상자로 인정을 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단기 예술인의 피보험 기간 산정 방법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단기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 11일 이상만 근무를 해도 한 달 근무한 걸로 이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11일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11일 미만 근무한 개월 수에 11일 미만으로 근무한 달에 종사일수를 전부 다 합산을 해서 나누기 22로 해서 나온 수를 이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근로자 판단하는 거하고 좀 상당히 차이가 나죠. 예, 그리고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예술 활동으로 피보험 단위 기간을 좀 채우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이직한 날로부터 역산해서 24개월 2년 동안 2년의 기간 중에 9개월 이상 보험 가입 기간을 유지를 해야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입을 했다고 해서 바로 지급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일종 기여 조건을 만족을 해야 고용보험에 이제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계약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계속해서 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근로자나 피보험 노무 제공자도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까지 합산을 해서 이제 산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해당 피보험 기간에 따른 소득도 합산해서 구직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는 없는 보험료 상한액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사실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 편차가 나기는 해도 예술인만큼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상한액 제도는 2021년 7월에 도입이 돼서 제도가 운영이 됐는데요. 이게 제도 운영하기 이제 우리가 2020년 12월부터 2021년에 이제 제도 운영을 해보니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 격차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크게 나는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 특정 일부 예술인이나 사업주분들은 보험료 부담이 생각보다 너무 높다는 게 이제 확인이 돼서 거기에 대한 제도 개선 이야기가 계속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상한액 제도를 도입을 해서 월 산정되는 보험료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은 그 기준 범위 안에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근로자에 없이 이제 예술인에만 적용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수입이 너무 많은 분이 있는 반면에 이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서 실제적으로 보수가 일정 이하로 내려가는 부분을 좀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인은 그는 제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하향 밑으로 계약 금액이 많이 낮아지는 계약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구직급여를 지급을 할 때 예술인이 실제로 받는 급여의 60%를 이제 저희가 구직급여 일액으로 주게 되는데 너무 작은 소득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구직급여를 받아도 생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기준보수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보수가 80만 원인데 80만 원보다 낮은 보수로 신고되면 80만 원으로 보험료 부과가 되고 이제 보험료 구직급여 산정도 80만 원을 기준으로 이제 구직급여가 지급이 되게 됩니다. 80만 원에 60%니까 한 48만 원 정도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가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약 만 개소 정도 사업장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3,900개소 정도는 저희가 기존의 근로자 고용보험 제도로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고 나머지 5,862개소 정도가 근로자 없이 예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말 현재 피보험자 누적 피보험자는 19만 5천 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월 달에는 약 20만 명에 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9만 5천 명 중에 연령별로 보면은 20대, 30대, 40대 순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이제 피보험자가 예술인이 좀 더 많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저희가 1개월 이상 계약하는 일반 예술인하고 단기 1개월 미만의 단기 예술인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예술인은 좀 한시적인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단기 예술인 비중이 좀 더 높은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용역별로 보면은 대부분 이제 실련 분야가 거의 한 전체의 50% 정도 차지하고 기술 지원과 창작 분야가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분야별로 보시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상업화 진전이 높은 연예 분야라든지 영화, 연극, 음악 분야에 이제 가입자 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순수 예술 분야로 볼 수 있는 문학이라든지 미술, 국악 분야는 약간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으로 이제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도 도입 3년간의 경과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후에는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저희 제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그 광나선 차장님이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광나선 차장입니다. 저희가 연습할 때는 팀장님께서 굉장히 빨리 잘 넘겨주시고 제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아시는 게 너무 많고 게다가 예술인 고용보험을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설명하고 싶은 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똑같은 얘기일 것 같아서 넘어가고 하겠습니다. 일단 제도 안내인데요. 어차피 지금 오신 분들 대부분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간담회 때 뵀던 분들도 있고 그러는 거 봤을 때는 기초적인 내용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적용 대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에 문화예술 용역계약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예술인이라는 거는 저희가 창작, 실현,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활동을 증명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진 예술인일과 그다음에 경력 단절 예술인까지 다 포함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가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창작, 실현, 기술 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재능 기부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는 사업주분들 다른 분들을 이제 이용하시는 사업주분들은 그 다른 사람을 예술인으로 해서 가입시켜 주셔야 되는 사업주가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오늘 손목이 하루 아파가지고 친구가 잠깐 와서 도와줬다 그런 것까지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되는데 이미 오신 분들은 다 신고가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 부분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그리고 아까 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예술인과 단기 예술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일반 예술인, 1개월 미만이면 단기 예술인입니다. 그래서 일반 예술인 같은 경우는 사유 발생일, 그러니까 취득일 또는 상실일이겠죠. 들어온 날 또는 나간 날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 예술인은 취득 신고, 상실 신고하시면 되고 단기 예술인은 노무 제공 내용 확인 신고라는 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과태료 요즘 핫하죠. 여러분도 아마 한 번 정도는 저 과태료 내지 않아야 되는데요 라고 사유 제출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과태료 부분이 좀 핫하긴 한데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에 관해서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Q&A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보험료 부담 주체. 예술인하고 사업주가 각 0.8%씩 균등 부담합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근로자보다 0.2% 낮은 보험료율로 그렇게 산정이 되고 있고요. 보험료는 보수액에다가 보험료율 곱해서 그렇게 산정이 됩니다. 보수는 계약상 총소득금액에서 비과세액 빼고 경비 빼는데요. 현재까지는 비과세액은 해당이 없어서 경비 25%만 제외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산정 사례가 20%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22년도 내용이어가지고 25%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팀장님께서 또 설명하셨다시피 기준 보수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술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80만 원이 안 될 때는 80만 원으로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대신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저희 50만 원도 헷갈려 죽겠는데 80만 원은 또 뭐죠? 막 이러고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게 사실은 다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보호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장치들이니까 조금만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조금만 더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료 정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실신고로 해서 정리가 되실 거예요. 예술인 분들은 1년 넘게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산 같은 경우는 상실신고 하실 때 실제로 나 이 사람과 이런 이런 계약을 해가지고 총 얼마 보수를 줬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주 그런 경우에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사업주가 대상이 되는데요. 근데 근로자 지금 올해부터는 예술인 쪽에 대해서 10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예술인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업장 규모 판단할 때는 사업장에 예술인 분이 100명 있고 근로자가 1명 있다 그러면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예술인으로 이중취득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중취득으로 해서 A 사업장 130, B 사업장 130 이렇게 받는다면 260만 원 이상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해당이 안 되세요. 근데 그걸 합산을 해서 그러니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이미 저 36개월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저 대상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근로자로 받고 있다 하시더라도 예술인으로 해서 3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재산이 6억 이상이고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예술인이 지원 제외가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걸 설명을 드리면 저희 예술인 분께서 작년에 6억 이상 버셨어요. 적용 제외죠. 이렇게 전화를 하십니다. 그거는 지원, 지금 두루누리 지원과 그 고용보험료 적용에 대해서 지금 헷갈리고 계신 경우이잖아요. 예, 이 정도 재산이 있으신 예술인까지는 고용보험료는 좀 내세요. 이런 개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인데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실업급여를 난 안 궁금한데 뭐 이러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분들. 그렇지만 예술인 분들께서 저 이거 가입하면 뭐가 좋은데요? 한번 좀 얘기 좀 해봐요. 이렇게 말했을 때 적어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정도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실업 상태셔야 됩니다. 예술인 분들 이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들 많은데 사업자에 이렇게 뭐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저작권 수입이 계속 있다고요. 막 이런 질문하시거든요. 저작권 수입은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상이 되신다고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확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실업급으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실업 상태입니다. 저 혹시 이거 대상 되나요? 이런 거 확인하실 때는 고용노동부 쪽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에 9개월 이상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노무제공자로 택배도 하면서 연극 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떡하죠? 라고 하면 그 기간이 다 산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돼요. 근로자 같은 경우는 아, 저 나가요 이렇게 하면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술인 같은 경우는 저 나가요 했는데 아, 이직일이 속한 달이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기간보다 20%나 떨어졌구나 라든지 이직일이 속한 달에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달 이상이다 라고 하면 나갈 수 있었네 라고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인 같은 경우 아까 팀장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근로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라면서 말씀해 주셨던 이게 소득 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 자격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저 계속 근로자로 이렇게 있다가 저 나갈게요 하고 그만두고 나서 친구네 집에 가게 가가지고 그림 한 점 그려준 다음에 한 3일 일하고 나서 예술인으로 저 퇴사했어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그 개월수가 맨 마지막에 예술인이라고 하면 3개월 이상은 충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예술인 같은 경우 수급자격 인정받아야 되는 두 요건인데요. 이거는 지금 읽어보셔도 사실 이해 잘 안 되실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궁금해들 하실 겁니다. 일단 마지막 이직일 전에 1년 동안 신고된 보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 일액의 60%가 구직급여 일액이 되는데요. 상한액은 근로자랑 동일하게 6만 6천 원입니다. 하한액은 아까 팀장님 설명하신 대로 저희 기준 보수로 해가지고 60% 해서 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한액은 저희 예술인 같은 경우는 그 기준 보수로 해서 보호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 산정하는 거에서 단기 예술인 부분이 11일 이상 일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달을 한 달로 인정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1월, 2월, 3월 같은 경우는 11일 이상이기 때문에 한 달로 인정이 됐는데 4월과 5월 하루 차이로 해서 이렇게 한 달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당부를 드리는 거는 혹시라도 연습 기간이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활동하는 데 있어서 계약 기간 같은 게 누락되지 않도록 단기 예술인 분들은 이 일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 전후 급여는 이렇게 수급 요건이 3개월 이상 되셔야 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되고 소정 기간 동안 노무 제공을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게 월평균 소득이랑 월평균 보수 산정하는 부분인데요. 네, 소득하고 보수해서 이제 월평균 소득은 적용 제외 예술인 아까 말씀하셨던 50만 원 이상인가를 판단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기 예술인 같은 경우는 이 소득이라는 걸 판단하실 필요가 없어요. 신고하실 때는 월평균 보수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월별 보험료를 산정할 때 또는 그 기준 보수 대상인가를 산정할 때 월평균 보수를 보신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었냐면 초창기에 보험료는 보수다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보험료 산정하는 경비를 뺀 거는 보수구나 이렇게 하시면 좀 덜 헷갈리실 거예요. 이 정도로 아주 스피디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전정필 팀장님, 광나선 차장님 감사합니다. 그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3년간 열심히 달려오는 게 느껴지는 발표였는데
근로자와 다른 형태의 활동을 하는 예술인을 이해하고 사회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좀 구체적인 질문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편의상 발표자분들하고 앉아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두 분 무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모인 자리인데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되게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이 주제가 저한테도 되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을 전공하긴 했지만 이 돈 얘기가 나오면 약해지더라고요. 근데 용어도 어렵고 지금 질문 주시는 분은 아마 업계에서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조금 저보다는 좀 익숙하실 것 같아서 제가 초보자의 눈으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음악 업계 관계자분들한테 사전 질의를 받았는데요. 질문서를 좀 보니까 연예 기획사, 영상 제작사, 해외 음반사 이렇게 좀 다양한 분야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걸 보니까 음반 제작같이 콘텐츠 제작에 관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댄스팀같이 아티스트 활동에 관여하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대중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범위가 다양하고 또 그에 따라서 관련 보험 적용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었는데요. 정리를 제가 해보니까 한 10개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업계분들을 대신하여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적당히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질문을 위해 화면에도 나올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미 발매된 상업용 음반, 음원을 콘서트, 방송, 행사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편곡하거나 구간 편집을 해서 사용할 때 해당 결과물을 문화예술의 결과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해당 용역 제공자, 그러니까 개인 내지 개인 사업자로 가정했을 때 해당 용역 제공자가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어떤 분이 답변을 좀 주실까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고용보험 제도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용역 활동 제공에 있어서 노무가 제공이 됐는지 여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사례에서 보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발매된 음반이긴 하지만은 공연을 위해서 편집이라든지 다른 용역이 제공된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문화예술 용역, 그러니까 창작이라든지 실현, 기술 지원 활동을 한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하는 부분도 콘서트라든지 방송, 행사 등으로 정해져 있어서 아마 공연에 참여한 예술인인 걸로 보여지거든요. 공연을 위해서 실제로 편집이라는 새로운 노무가 제공이 됐으니까 창작 분야의 예술인으로 인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그러면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해외 사례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대중문화예술인까지 포함하는 예술인 전체를 고용보험 제도로 적용하는 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 거의 최초인 것으로 보여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질문 받고 좀 당황을 했는데요. 저희가 고용보험 제도 실무를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뭐 학술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아니라서 다른 해외 사례 등을 좀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제도 운영을 제도 시행 초기부터 담당을 해와서 각국의 고용보험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한 바가 있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제도는 프랑스의 앙테르 미땅이 있습니다. 그 앙테르 미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연 예술인과 거기에 이제 기술 지원하는 분들을 위주로 실업급여라든지 다른 의료급여 이런 부분을 제공하는 보험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선진국에서 각 나라의 사정에 맞게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술가 사회 보험 제도가 있어서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이라든지 나중에 국민연금, 요양보험 이런 것까지 같이 다 한꺼번에 적용되는 제도로 유지하는 사례도 있고 네덜란드라든지 뭐 스위스라든지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하고 유사한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일부 이제 사회보장 제도가 잘 발달된 나라에서는 예술인인지 근로자인지 구분이 없이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실업에 대한 보호도 해주고 나중에 연금 혜택도 제공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창작자라든지 실련자, 기술 지원 인력까지 보편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분야 간담회뿐만 아니라 작년도에 전 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해서 간담회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방송 분야 쪽에서 한 변호사분을 만났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법을 맨날 수입만 했는데 드디어 수출할 법이 생긴 거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역시 변호사분이라서 법적으로 그걸 굉장히 캐치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비슷한 사례들은 많이 있지만 전 분야 그리고 당연 적용으로 해서 이렇게 고용보험으로 예술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우리나라가 최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3년간 이 제도를 수행을 하면서 어떤 점을 개선했고 어떤 점이 예술인에게 좋은지를 물어보셨는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두 분이 설명을 하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뭐 공제율을 아까 20%에서 25%로 올렸다거나 뭐 보험료 상한제 제도를 했다거나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해주셔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질문은 넘어가고 4번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유지가 되어야 될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 아무래도 이건 여기 저희 사업자들이 좀 많으신데 사업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제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위성을 좀 물어보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이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그 당시 좀 상황에 따라서 좀 시급하게 좀 긴급하게 도입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 시행 당시에 여러 가지 뭐 제약 사항이 있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주 특정이 어렵다든지 문화예술 분야의 범위가 모호하다든지 계속해서 변화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고 실제 예술 현장에 정착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제도 시행 당시에. 그런데 제도 시행 결과 저희가 한 3년이 안 됐죠. 거의 지금 2년 8개월 정도 경과됐는데 벌써 20만 명 정도 가입자 수가 이제 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술인복지법에 따라서 예술활동 증명이 근 10년간 했는데 한 16만 명 정도 가입자 수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은 저희가 상당히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예술 현장에 빠르게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사실 제도를 시행하고 가입자 수가 적으면은 지금 실효성 문제가 계속 시비가 될 텐데 지금 제도 시행 3년 만에 이렇게 빠르게 확산된 것은 예술인 분들이 이런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뭐 소요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직급여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채우신 분이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직급여 수급자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여성 예술인분들은 저희가 출산 전후 급여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가입 기간은 3개월 정도만 유지를 한다면은 저희가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이걸 사례를 좀 저희가 들으면은 상당히 예술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속 아티스트가 이미 타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셨거든요. 예,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이중 취득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이제 예술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관계없이 다른 사업주에게 용역을 제공한다면은 해당 예술인으로부터 용역 제공받으시는 사업주분은 이미 다른 고용보험 자격 취득 여부하고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 여섯 번째 질문은 이거 조금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댄스팀, 크루에 소속된 댄서들도 예술인 고용보험 계약이 필수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아마 이건 사업주 입장에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사실 댄스라고 해가지고 댄스 하시는 분이 바로 고용보험에 적용 대상이 된다 안 된다라고는 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댄스 부분이라면은 공연, 즉 이제 방송이라든지 음악 공연에서 실제 실연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보수로 받는 그런 계약 관계 하에서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한다면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댄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댄스분이 실제로 계약을 체결해서 문화예술 용역을 특정 작품 제작 과정이나 공연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저희 특히 예술인 쪽은 크루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팀 단위 계약 문화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무조건 사업주를 딱 정하십시오. 근로자처럼 똑같이 그렇게 정하려고 했더니 그 팀 단위 계약이 너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처럼 우리 스우파 뭐 이런 것처럼 뭔가 리더가 하나 있고 실제로는 그 리더도 예술인이고 사업주는 아닌 그런 관계잖아요. N분의 1로 다 같이 나누고 그 대신 돈이 안 들어왔을 때는 다 같이 라면만 먹으면서 버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라고 하면 그때는 그분들을 모두 해가지고 사업주 그러니까 지금 이 소속된 댄서가 아니라 그분한테 용역을 제공하라고 요청하는 그 지금 아까 전에 스우파 같은 경우는 방송사가 되겠죠. 방송사에서 훅 너네 와서 공연하고 춤추고 이렇게 경연해요. 그 대신 돈 드립니다 하면서 그 아이키와 함께 그 사람들 있죠. 아이들 같이 다 가입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방송국에서. 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7번입니다. 예컨대 전속 가수 앨범을 만들 경우에 세션에 참여하는 아티스트, 연주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비용을 프로젝트 발주자인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고용보험의 납부 대상 범위가 단순 가수 연주자들 뿐인지 아니면 녹음, 믹스, 마스터링 엔지니어, 앨범 아트워크 디자이너까지 포함되는지 예컨대 단순 광고성 프로젝트 앨범을 만든다면 이런 프로젝트도 고용보험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전반적으로 좀 엮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예,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술인분이 특정 작품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는 이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지금 사례에서 보시면은 가수 앨범을 만드는데 이제 세션에 참여하는 아티스트 분들, 연주자 분들, 당연히 앨범 제작과 관련해서 자기의 이제 재능, 창의적인 재능을 가지고 이제 실연, 연주라는 그런 용역을 제공하는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 이제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사업주를 누구로 특정할 거냐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누구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제공되는 노무가 무엇이고 이런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상에 노무 제공을 받는 분을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 노무 제공하시는 예술인 분이 피보험자로서 나중에 고용보험 구직 기간을 이제 충족을 하게 된다면 구직급여라든지 출산 전후급여를 이제 수급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 범위는 창작자나 실연자뿐만 아니라 기획자라든지 기술 지원 인력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앨범 제작이라는 특정 예술 작품이 이제 나오는 형태고 거기에 창작이라든지 실연, 기술 지원 형태로 노무가 제공되는 관계라면은 예술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광고성 프로젝트 앨범 제작이라 하더라도 최종 완성된 결과물이 음악 분야에 이제 예술 작품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작품 제작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미 근로 계약을 체결해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해당 용역 관련과 관련해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에는 이제 적용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사, 작곡, 편곡자, 녹음, 기술, 엔지니어의 실연자들까지 전부 포함돼서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질문은
하나의 질문 여러 개를 주시긴 했는데 제가 이거를 따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용역을 의뢰할 때 사업자가 있는 영업장의 구성원 중 한 명을 지명해서 용역을 맡길 경우에 의뢰하는 회사가 그 개인을 대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을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용역인의 소속 사업장에서 직접 예술인 고용보험을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질문도 어렵네요. 네. Yeah. 사실 현장 예술인 현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좀 많이 발생을 하긴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라 한다면은 특정 A 사업장에 소속된 예술인이 이제 B 사업장에 파견을 나가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계약 관계를 통해서 A 사업장 소속 아티스트가 B 사업장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보험 가입자라든지 고용보험 가입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해당 예술인의 종사상 지위가 좀 중요합니다. 만약에 해당 예술인이 A 사업장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계 하에서 사업장의 명예에 의해서 B 사업장에 파견 가서 노무 제공을 한다면 여전히 B 사업장에 제공되는 노무도 A 사업장의 지휘감독 하에서 예술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걸로 보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은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장에. 그래서 이분이 노무 제공하는 예술인이 근로계약 관계 하에 있다면 그분은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적용을 받고 예술인 고용보험은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제 다만 이제 프리랜서 용역 제공자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계약 관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매니지먼트사 같이 매니지먼트사에 소속되어 있는 예술인에 대해서 방송사나 제작사하고 제3자 계약 관계 하에서 실제로 방송사나 제작사에 노무를 제공을 한다면은 그때는 매니지먼트사가 아니라 방송사나 제작사를 저희가 보험가입자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도 어렵네요. 저는 이렇게 계시는 분들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용역일보다 N일이 지난 날짜에 예술인 고용보험을 신청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과태료를 지급하는 날짜도 같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만약 부득이하게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과태료를 물지 않고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3의 방법이 없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예, 일단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있긴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서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없었던 사유로 확인이 된다면은 그때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외적인 사항이 아니라면은 신고 기한이 도과돼서 보험가입 신고를 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빠짐없이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근데 사실 과태료를 저희가 법상에서는 과태료 신고 기간이 지나면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 기간이 지나면은 바로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 바로 부과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5인이냐 5인 미만이냐를 구분해서 5인 이상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고 기간이 한 달 도과했다 하더라도 부과를 하지 않고 한 달이 경과한 경우에 대해서만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간 지연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술인하고 이것도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하는 것하고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용역 들어가기 전에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사후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취득 신고를 할 때 당연히 이제 취득 신고 기간이 도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먼저 체결하시고 그 계약 관계에 따라서 신고를 하신다면은 지금 과태료 문제는 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 신고 기한도 같이 물어보셨는데 차장님이 말씀해 네. 주시면. 그러니까 신고 기한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취득일 또는 상실일로부터 그 다음 달 15일까지가 신고 기한입니다. 그래서 그 기한을 놓쳤을 때 지금 신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5인 이상이라고 하면 1개월까지는 유예를 해드리고 5인 미만이면 6개월까지 유예를 해드린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좀 첨언 드리자면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들이 되는가라는 거 궁금해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하는데 뭐 특수효과 같은 거는 방송을 해봐야지 알잖아요. 특수효과 몇 개 쓰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방영일이 실제로는 뭐 라스다 하면 라스 방영
뭐 이번 주 토요일 뭐 이번 주에 하기로 했다 해가지고 했는데 작업은 다 했는데 올림픽을 하죠. 그러면 한 3개월 있다가 올림픽 때문에 방송이 지연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용역은 제공했지만 네네 알겠어요. 네 빨리 끝낼게요. 네 용역을 제공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방영일이 뒤로 미뤄진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저희가 앞 세션이 좀 늦게 끝나서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해서 조금만 더 금방 끝낼게요. 네 마지막 질문은 그 용역 시간 등록하는 법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용역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해주셔서 사회자 권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은 50만 원 이상이면 기준이 된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전 질의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저희가 현장 질의를 받을 건데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한 개 정도만 좀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현장에서 꼭 질문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없으시군요. 네. 그러면 제가 딱 하나만 아유 많으시네요. 죄송해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 1인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 또 계약상은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니까 저희는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게 법률상의 권리 관계인데 이 경우에도 그 1인 법인 사업자다 보니 그 사장님이 결국에는 용역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때도 법인 명의로 예술인 고용보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사장님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신고하면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리고 법인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예술인분들이 하시는 경우를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감한 형제분이 브레이브걸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시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작곡 활동도 하시잖아요. 제가 용감한 형제한테 작곡을 맡기고 싶다라고 하면 법인의 대표지만 그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분이 믹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내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분이 사업주로 해서 가입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지만 지금 질문 주신 그런 1인 사업장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명백하게 혼자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기획을 맡기시는 쪽에서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지금 손을 드신 분이 많았는데 혹시 또 질문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예술인 고용보험이 이게 좋은 제도인 건 알겠는데 회사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고용보험료가 좀 부담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아까 저희가 설명드릴 때 잠시 이제 설명이 나왔는데 저희가 고용보험에는 두루누리 지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술인분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80%를 사업주 부담분, 예술인 부담분 모두가 되죠. 80%를 지원하는 제도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인 이상 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안 됐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지만은 예술인에 대해서 월 평균 보수가 260만 원이 안 된다면은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 끝나고 나서 믹서가 있으니까 그때 기회를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 설명해 주신 것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게 저도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진행해 주신 전정필 팀장님과 광나선 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분 이제 내려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예술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에는 여러분들을 비롯한 많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논의했던 이 제도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노고를 더욱 값지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 업계가, 음악업계가 더욱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국음악콘텐츠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고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가 후원한 사례로 살펴보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워크샵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발표자와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6시부터 밖에서 믹서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즐겁고 유용한 교류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현숙이었습니다.